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그 5월 5일에서 5월 8일 이제 좀 휴가도 있어서 그 어머니 산소도 다녀오고 아버님도 뵙고 또 이렇게 해서 제 고향을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를 갔다 와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산소 갔다 와서 친구에게 좀 그 농수산 시장에서 좀 사서 보내고 거기서부터 쭉 걸어서 이제 갔는데 금남로를 거쳐서 금남도 가니까 금남도가 많이 황폐화됐더라고요. 제가 자랐을 때 학교 다닐 때는 82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더 쭉 걸어서 가니까 광주공원이 나타나는데 광주공원이 하천이 예전에는 이제 많이 준비가 하천 정비도 돼 있고 해서 그 광주공원을 갔는데 광주공원에 이제 그래도 한 30, 40년 만에 처음 광주공원 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정년도 해서 좀 여유도 있었고 시간이 있어서 쭉 걸어 올라갔는데 좀 걸어 올라가는데 생소한 어떤 비석이 보이더라고요. 저 뭐죠? 비석이 아니라 뭡니까? 동상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조잡하고 지나쳐가지고 갔다가 또 보고 해서 보니까 이제 글이 써져서 강상우 감독의 그 김군이라는 영화의 그런 동상이더라고요. 동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걸 과연 근데 찍기는 찍었는데 몇 번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런 저는 유튜버인데 뭔가 뭐 특별히 뭐 제 유튜버의 이제 컨셉도 다르지만 그래서 그냥 지나쳤죠. 또 내려오는데 또 마음이 느끼지 않아서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여기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인 거 그런 거 다 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인간, 영혼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슬프죠. 그리고 아주 젊을 때 그 100살 인생에서 한 5분의 1 사다가 이제 갔습니다. 나란 개인과 그 김군이란 개인에 보면 저도 그때 고 2인가 됐거든요. 수학여행 갔다 와서 이제 했을 텐데 아무튼 저는 그래도 애면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러한 지금 여러 현상 사이에도 여러 가지 민감한데 하고 싶을까 해서 하지 않으려다가 그것도 또 비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동상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 생각해 봤죠. 나는 이제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분은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그래서 너무 속이 답답했는데 그래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할까 그럴 뜻은 없죠. 하나의 그 인간 대 인간이죠. 저의 그 TV의 명인 White Soul이거든요. 우러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픈 우러운 영혼이라는 거 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 담기로 했습니다. 특별하게 저는 제 그 유튜브는 전체적으로 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또 이제 우러운 영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제 눈에 띄었고 이것이 이제 제 유튜브에 또 기록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혹시 또 이러한 그 우러운 영혼이 누군가 제 유튜브를 보고 또 광주 공원에 가면 광주라는 게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광역시죠. 공원에 가면 이 동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동상의 뭔가 설명돼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사진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망설였는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좀 보시고, 혹시나 이제 그, 광주에 그 관광을 가시거나 또 광주 업무차 가시거나 광주 고향이신 분은 혹시 또 이제 그 광주 공원에도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저기 동상을 또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혼란도 있었죠.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국가를 구한 영웅들의 동상 많은데요. 이 동상 좀 특이하죠. 국가가 세운 건 아닌 것 같고요. 민간인, 그것도 힘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세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저는 그런 어떤 의미를 제가 좀 역사학자도 아니고 저희 한 인간의 감성으로서 이 그 동상을 이렇게 제 유튜브에 올립니다. 광주에 가시면 광주 공원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그 명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를 이제 한 그렇게 한 4시간 동안 걸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한 40년 만에 처음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걸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고 또 그 중심가는 그 한림처럼 많이 그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4시간 동안 걸었던 거고요. 아무튼 저 이 사진의 주인공,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 김군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다 보면 똑같이 나이가 들거나 젊거나 어떠한 사유로든지 이제 또 어려운 영혼의 세상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김군이라는 동상을 보면서 저는 슬픈 어려운 영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슬프긴 하지만 어려운 영혼이고 어려운 영혼의 세계에서는 형사는 없어요. 슬픈은 그냥 어려운 영혼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길이겠죠. 그래도 영화로 촬영됐으니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김성우 감독님 영화를 촬영해 주셔서 참, 참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 혹시 어쨌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